요즘 SUV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잖아요. 왜 그런 걸까 생각해봤는데 제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인 거죠. 그러니까 SUV가 더 다양한 경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차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상상만 했던 걸 현실로 옮기는데 SUV는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차입니다. 투싼 역시 그렇습니다. 즐기고 느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우리를 위한 새로운 날개 같은 차죠. 분류상 투싼은 준중형 SUV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체급을 초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덕분인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미국과 유럽처럼 서로 특성이 완전 다른 두 시장에서도 고르게 좋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단일 모델로는 글로벌 판매량 탑10을 기록하기도 했죠. 2004년부터 4세대를 거치면서 무려 1,500만 대 이상 판매된 투싼은 다이나믹하고 유니크한 스타일 덕분에 저 같은 20, 30대 고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아왔죠. 스타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 투싼 하면 스타일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2020년에 투싼이 처음 공개됐을 때 그 첫 느낌은 당시의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에 본 적 없던 유니크한 디자인이 주는 강렬함. 그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워진 투싼은 기존 투싼의 스타일링을 유지하면서 완성도를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나란히 비교해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우선 투싼의 낮과 밤을 화려하게 빛낸 파라메트릭 듀얼로 표현한 라이트 시그니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낮에 보면 이런 느낌, 그리고 밤에 보면 이런 느낌이죠. 그릴과 라이트의 경계가 사라진 히든 라이팅 덕분에 낮에도 정말 예뻐요. 투싼의 가장 큰 존재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히든 라이팅 디자인과 함께 방향 지시 등도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전부 다 면적이 커져서 시인성과 안전성이 좋아졌죠. 범퍼 스타일도 업데이트 됐습니다. 좀 더 날카롭고 입체적이며 SUV답게 강하고 다이나믹하게 바뀌었습니다. 보닛에도 가벼운 변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유려한 곡선이 추가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했죠. 그럼 리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투싼의 테일라이트는 지금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모델들에 반영된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의 프리뷰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여기에 투싼은 파라메트릭 듀얼 컨셉을 적용해서 투싼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시그니처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기 히든 라이팅 램프, 이것도 투싼을 상징하는 아이덴티티 중 하나죠. 한편 달라진 부분은 리어 턴 시그널 램프입니다. 프론트처럼 면적을 조금 더 키워서 마찬가지로 시인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사이드 뷰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은 휠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어떤가요? 단순히 심미적 변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공기 흐름을 개선했어요. 한편 새로운 투싼에는 기존에 선보였던 7가지 컬러와 함께 2가지 새로운 컬러, 얼티밋 레드 메탈릭,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파인 그린 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모노크롬 감각의 녹색에다 이 매트한 질감을 더한 파인 그린 매트, 꽤 매력있죠? 만약 더 강력한 투싼을 원한다면 투싼 N 라인을 선택하세요. N의 감성을 담은 전용 외장 파츠와 함께 전용 휠, 그리고 바디 컬러 클래딩으로 좀 더 색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용 시트와 함께 곳곳에 N 엠블럼이 반영되어 있어서 N의 다이나믹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투싼은 기존 투싼의 스타일을 가볍게 리터칭하듯 업데이트했습니다. 반면 놀랄 만큼 많이 바뀐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인테리어 말이죠. 어때요? 완전히 다른 모델을 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도 이전과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나란히 비교해 볼게요. 우선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디테일은 심플하게 다듬었고 이 스타일은 다이나믹해졌어요. 클러스터와 AVM 모니터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각자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12.3인치 클러스터와 AVN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통합되었습니다. 특히 이 AVN의 위치가 위로 올라온 덕분에 시선 이동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게다가 동급에서 최초로 CCNC가 적용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디자인도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1열 공간을 운전석과 동승석 하나씩 감싸는 디자인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개방된 분위기로 바뀌면서 여기엔 개방형 트레일을 추가했죠.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걸 두면 되겠죠? 대시보드를 타고 시선을 내려보면 AVN 컨트롤 버튼이 물리버튼으로 변경됐어요. 그리고 에어컨 컨트롤 패널을 독립시켰습니다. 덕분에 각각의 기능을 선택하는 게 전보다 확실히 편해졌어요. 그 아래 센터 콘솔도 달라졌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던 기어 셀렉터가 여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덕분에 이 공간의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히 이 아래의 트레이가 개방돼서 소품을 쉽게 넣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 이 스마트폰도 기존에는 가로로 수납하는 방식이었지만 새로운 투싼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들 수 있어서 넣고 꺼내기가 무척 쉬워졌어요. 아, 만약 디지털 키 2를 이용하신다면 그냥 스마트폰만 갖고 있어도 시동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스마트키 없이도 말이죠. 지문 등록을 해두셨다면 여기를 터치하세요. 그런 다음 시동 버튼을 누르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문은 현대 카페이를 이용하실 때에도 꼭 필요하니까 등록하시고 써보세요. 그리고 클러스터 뒤에 전혀 없던 뭔가가 보이죠? 많은 분들이 원하셨고 기다리셨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됐습니다. 덕분에 운전 중에 시선을 빼앗기는 일이 전보다 줄어들 겁니다. 여기엔 새로 업그레이드된 빌트인 캠2가 적용됐습니다. 화질이 개선됐고 음성 녹음까지 가능해졌죠. 그리고 애프터 블로우, 이건 이제 필수죠. 에어컨 사용이 잦을 때 이 기능이 에어컨 냄새에서 해방시켜줄 거예요. 아까 보셨던 센터 콘솔을 다시 보면 이렇게 USB C타입 포트가 보일 겁니다. 이게 뒷자리에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아, 가족끼리 함께 이용할 때 메모리 시트 자주 이용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투싼은 이 시트랑 사이드 미러 포지션까지 기억했다가 바꿔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사이드 미러가 바닥을 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이랑 차량 거리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죠. 이것 또한 사용자별 설정으로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함께 이동하는 환경에 대비해서 이 MVH 대책도 좀 더 강화했습니다. 가령 1열의 차음 글래스를 기본으로 적용해서 외부 소음 유입을 1차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또 플로어 카펫이나 프론트 휠 하우징 흡음재를 성능을 더 강화한 제품으로 변경했어요. 이 외에도 B필러, C필러를 비롯해서 소음이 유입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흡음재를 개선하고 추가해서 조용한 실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외부에도 개선된 기능이 있는데 뒤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투싼은 이렇게 리어 글래스 속에 현대자동차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매끈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와이퍼 블레이드에 걸리는 게 없어서 이렇게 리어 와이퍼를 작동하면 전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닦을 수 있습니다. 이왕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투싼의 가장 큰 장점, 공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 무렵에 투싼이 체급을 초월한 SUV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실제로 투싼의 사이즈를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전장은 4640mm인데요. 휠베이스는 2755mm로 동급에서 가장 넓은 수준입니다. 2열 공간의 크기를 보시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일단 2열 레그룸이 1050mm, 이 헤드룸은 1002mm입니다. 역시 동급에서 가장 넉넉하죠. 그리고 SUV 공간 철학의 꽃, 테일게이트 공간을 보시면 기본으로 622리터에 2열을 적게 되면 무려 1942리터까지 확장됩니다. 동급에서 이 정도로 테일게이트 공간이 넓은 준중형 SUV는 투싼이 거의 유일하죠. 단순히 공간의 크기가 크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테일게이트 공간만큼 가능성의 크기도 더 크다라고 말이죠. 여기에 주행에 특화된 기능들이 더해지면 실제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집니다.
새로운 투싼은 전과 같이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연기관은 1.6 터보 가솔린 그리고 2.0 VGT 디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포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있죠. 아, 파워트레인 이야기를 꺼내면 연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연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공기 저항 개선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투싼은 공기 저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범퍼 디자인과 에어커튼 형상 그리고 리어 범퍼 스포일러 형상을 수정했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휠 디자인도 공력 성능 향상을 추구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연비 향상이라는 기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름철에 아이를 차 안에 두고 나갈 때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위험해지는 건 다들 아시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투싼 실내에 있는 레이더 센서가 아이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비상등과 경적으로 위험을 알리죠. 어때요? 아주 스마트하죠? 스마트하면 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제어기 OTA 업데이트입니다. 이 기능은 차량 제어기 소프트웨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전송하고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더 똑똑해진 OTA 서비스입니다. 헤드램프도 더 똑똑해졌어요. 동급 최초로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됐거든요. 만약 상향등 상태로 주행 중에 전방의 차량이 감지되면 그 해당 영역만 하향등으로 자동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최근 IIHS 충돌 기준이 부분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더 까다롭게 안전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투싼은 여기서 모두 높은 수준의 평가점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고강성 경량 차체 구조 때문이에요. 특히 측면의 경우 8개 부분에 핫스탬핑 부품을 적용해서 강성을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2열 사이드 에어백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총 8개의 에어백으로 한 번 더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크한 디자인에는 새로운 감성을 반영하고 주행 환경은 보다 더 스마트하게 바꿔서 한층 더 완성도를 높인 SUV 투싼의 모든 것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만약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상상했던 분이 계신다면 투싼과 함께 해보세요. 가능성의 플랫폼 투싼이 새로운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젊고 당찬 여러분을 위한 SUV 투싼을 소개해드린 저는 자동차 인플루언서 안호준이었습니다.